지난 동영상에서 LPBA 용현지 선수와 수렁피아비 선수의 결승전 경기 중에서 용현지 선수가 실수한 옆돌리기 배치를 당구 박사의 BPS를 이용하여 차명종 선수가 강차 당구 연구소에서 LPBA 선수에게 레슨하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제2탄입니다. 용현지 선수가 2이닝에 실수한 두께가 예민한 얇은 두께로 치는 옆돌리기 배치인데 안타깝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배치였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긴각을 만들기가 괜찮고요. 아니면 옆돌리기를 예민한 두께를 치던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 쉬운 두께는 아닙니다. 옆돌리기냐, 뒤돌리기냐? 노란 공을 선택하네요. 한국 당구의 현지와 미래. 네. 자, 일단 옆돌리기. 맞았습니다. 안 빠졌어요. 아슬아슬하게 실패하면서 이후에 수렁피아비 선수가 행운의 득점과 함께 4점 연속 득점을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 배치가 성공했다면 승패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당구 박사 앱에 배치를 수록했습니다. 이번 배치도 차명종 선수가 LPBA 선수에게 레슨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대 20점 이상 치는 분들, 옆돌리기에 대한 고민이 많죠? 26점 치는 당구 박사도 옆돌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얇게 치는 예민한 두께의 옆돌리기에서 회전과 속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차명종 선수의 레슨을 통해서 알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배치 또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를 제대로 치고 싶은 분은 구글 플레이에서 당구 박사를 검색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앱의 가격은 현재 3만 원이고요. 프로 선수들이 친 프로샷을 포함하여 4천 개 이상의 배치도와 공략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명종 선수의 레슨 현장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예민한 두께의 옆돌리기에 득점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쵸? 맞지, 여기 똑같이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맞추려면 회전을 주고 쳐야 돼. 오, 이렇게 나이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맞고 여기를 와.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이게 아니고. 근데 저는 방금 왜 이렇게. 그렇지, 여기 맞춰야 돼. 요거는 그림 자체가 요렇게 맞았기 때문에 짧게 빠지는 게 정상인 거지. 지금 그림으로. 그럼 방금 저 여기 맞으려면 회전을 굳이 안 할까도 되죠? 그렇지, 여기를 맞추려면 최대 회전을 써야 돼. 근데 여기를 맞췄으니까 회전은 좀 빼고 이제 쳐도 이제 지금 득점이 된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쵸? 맞지, 여기 똑같이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쵸? 맞지, 여기 똑같이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맞추는데 회전을 최대한 많이 줘봐. 네. 완전 많이 줘봐. 그럼 최대한 얇게? 얇게, 얇게. 얇게 빠르게 치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도. 그럼 회전은 일단, 무조건 쓰지. 그렇지, 여기를 네가 정확히 맞췄어. 상당 맥시멈을 줬어요. 맞춰도 짧은 거지. 이거는 되게 느리게 회전을 많이 못 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치고 싶으면, 여기 맞춰서 치고 싶으면 아주 느리게 회전 최대한 많이 주고 방점 맞추고 느리게 쳐.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쵸? 맞지, 여기 똑같이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차명종 선수가 BPS를 이용해서 레슨하는 동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차명종 선수의 레슨 내용도 물론 좋지만 이런 장치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차명종 선수의 반응처럼 가르치기도 좋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클럽에 BPS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니는 클럽 사장님께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어떠냐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는 장면처럼
당구 박사가 BPS 설치점을 홍보까지 해드립니다.